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5th of July 2024,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알테오젠.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알테오젠도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9.52% 떨어져서 27만 5,500원인데 물론 이제 알테오젠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15만원에서 18만원 하다가 28만원 올라갔다 31만원 갔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예상 매출이 852억, 영업이익 58억인데 내년에는 예상 매출이 1969억, 694억 영업이익, 후년에는 매출 5526억, 영업이익 4195억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ADC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한테 그 약을 접합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 세포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히알루로니다제,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어찌 됐던 기술 수출이 뭐 거의 예정돼 있고 뭐 계약을 한 데도 있고 이래서 매출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좋고 다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볼 땐 더 올랐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살짝 부담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테르가제주 요거는 지금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알테오젠이 지금 제약바이오의 거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하면서 코스닥 2위까지 좀 치고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이 회사가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하는지는 잘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